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지금 저는 아키하바라에 와 있어요. 지금 방금 도착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꽤나 붐비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갈 곳은 슈타인즈 게이트의 선택에 따라 라디오회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상점과 출구로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빠지면 이렇게 저 끝에 세가 게임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옛날보다 관광객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붐빕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라지오 가이가, 줄여가지고 라지깐이라고 부르는데, 예전 영상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말 정도에 오면은 밖에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들을 오픈시켜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빌드도 보이고, 경품도 보이고, 프레임 암스 걸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뭐 SH 피규어, 여러가지 스태츄들도 보입니다. 라이다, 가면라이다 피규어도 좀 많이 보이네요. 피그마도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란디스타도 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요일은 원래 그 밖에서 꺼내놓고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도 보시면 가샤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경품도 팔고 하는데 사실 그 가격이 착하진 않아요. 여기서 부태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힘들지 않을까.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플로어 가이드를 보시면요,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사실 7, 8, 9, 10층은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7층 같은 경우는 그 돌 인형들이 있기 때문에 갈 일이 없고, 네, 8층, 9층, 10층 이렇게 딱히 뭐 이벤트 홀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6층부터 들고 그 6층에 옐로우 서브마린 있는데 여러 가지 신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할인을 좀 하면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와, 멋있다. 드래곤볼이네요. 신제품들이 여기 엄청 쌓여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올라가는 피규어, 내려가는 쪽에는 건프라든가 프라모델이 있습니다. 5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괜찮은 샵들이 몇 개 있고요.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6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있는 아키바 X라는 샵인데요.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제게 겉에서만 찍어드릴 건데 여기도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고도 꽤 있고요. 네, 중고가 꽤 있어요. 중고가 꽤 있고 새 건데 새 거 같은 중고 미개봉이라던가 그런 게 꽤 있습니다. 마블이나 울트라맨 뭐 이런 쪽에 제품들이 꽤 있고요. 와, 이거 뭐야, 되게 멋있다. 예, 마블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때는 트랜스포머. 네. 우와, 이거 뭐야, 이야, 크다. 엄청 크네. 트랜스포머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괴수들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 가격이 뭐 이 정도 된다, 매입한다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동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못 찍어요. 그 엑스 옆으로 가면은 또 몇 개 샵이 더 있습니다. 쇼케이스는 찍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우츠젠이라는 또 가게가 있고 옆에는 카이오도가 있습니다. 카이오도 옆에는 로버트라는 또 샵이 있는데 여기는 문 닫았네. 여기도 쇼케이스에 보면은 북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북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은. 자, 그러면 한번 다른 것도 그려볼까요? 우주젠. 아, 여기는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북미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층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아미아미, 아미아미의 샵입니다. 아미아미 텍스프리이고요. 연세가 되고요. 중고품도 팔고 신제품도 팔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마켓까지 있어가지고 괜찮은 가게입니다. 아미아미는 굿즈도 팔고 프라모델도 팔고 굉장히 취급한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3층은 K북스라서 제가 굳이 들릴 일이 없는 곳입니다. 카드를 살 수 있는 곳이 2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자, 1층에는 애니플렉스가 있습니다. 애니플렉스에서 한정판으로 피규어들이 나와요. 특히 지금은 여기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애니플렉스죠. 네. 페이트 제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 말이 피규어예요. 근데 이 피규어의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진 않은데 저도 1탄, 2탄이 있는데 아직 3탄은 11월 중에 나오는데 아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나 사고 싶은데 말이야. 언제 나오는지. 그냥 11월 발매라고만 써요. 뭐 어쩔 수 없죠. 1층 또 옆에 보면 하비스테이션이라고 카드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곳이죠. 제 옆에 가면은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층에 있었던 에쿠스 있죠. 에쿠스가 이 옆에도 있습니다. 저 핑크색 간판에 써 있는 게 피규어거든. 피규어 아키바노 에쿠스 반짝반짝 간판이 있는데 저기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신제품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류를 많이 갖다 놓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나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으로 가서 호비 탱고크 여기가 예전에는 라디오 회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보크스입니다. 보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